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오늘은 보안의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안이란 미리 계획되어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자산이나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활동하는 기법을 보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의 3요소는 정보보안이 목표로 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며 정보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인데 여기서 기밀성은 도청이나 사회공학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무결성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또는 악성 코드 등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용성은 대표적으로 도스나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면 기밀성이라는 것은 인가된 사람이나 프로세스에 의해서 보호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성질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가된이라는 authorized라는 키워드입니다. 인가된 사람과 프로세스만이 접근 가능한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밀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기밀성입니다. 이 데이터 기밀성은 기밀 정보가 부정한 사용자에게 이용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는지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밀성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정보 및 자산은 고의적인 또는 비인가된 우연한 변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성질인데요. 이러한 무결성은 실은 고의적이지 않은 전력 차단 등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력 차단으로 인해서 시스템 중단이 예상치 못한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업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용성입니다. 자산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인가된 당사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필요로 하는 시간과 인가된 당사자, 이두 개가 키워드겠죠? 가용성은 이제 합법적인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거절당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위협하는 공격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은 대표적으로 스누핑, 트래픽 분석, 그다음에 도청과 사회공학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누핑은 비인가된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탈취하는 것이고, 트래픽 분석은 온라인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접근 제어, 또는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결성은 변경, 가장, 리플라잉 공격.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공격 기법이 있는데, 변경은 먼저 메시지가 수정되는 그러한 공격이고, 가장은, 이제 내가 아닌 다른 개체의 행세를 하는 것이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라이 공격은 이제 획득한 데이터 단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말 그대로 그것을 재전송해서 인가되지 않은 사항에 접근하는 것인데, 이런 리플라잉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OTP가 있죠. 이제 113회에서도 약간 유사하게 암호화에서의 챌린지 앤 리스판스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스라고 하는 랜덤 값을 이용해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무결성으로 돌아와서 무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인증을 위한 해시 기술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ND5나 샤256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접근 제어 또는 침입 탐지 및 백업 기술로 인해서 무결성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성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디도스나 도스 공격에 의해서 가용성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용성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HA라고 하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유지를 하거나 폴트 톨러런스 또는 데이터 백업 및 중복성을 유지함으로써 가용성을 이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의 가장 대표적인 3요소에 대해서 개념과 공격 기법, 방어 기법을 알아두시면 오늘 목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보안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인증과 부인 방지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보안의 3요소라고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드는데 먼저 인증이란 임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의 자격이나 객체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결 지향 통신에서는 송신자 또는 수신자에 대한 인증, 그 다음에 비연결 지향 통신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인증을 합니다. 이것을 용어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대등 객체 인증과 데이터 출처 인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 단위의 출처에 대한 확인을 하는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방지는 행위나 데이터의 발생을 증명해서 나중에 그런 행위나 이벤트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내가 한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안의 3요소 3가지와 추가적인 보안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안 도메인의 가장 기초적인 오브젝트니까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